옛날에 재밌는 가사들 많이 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동료들은 못 버티고 코를 건네 드르렁 알람으로 생각하고 내 랩을 들으렴 여기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레원이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레원이 가사를 어떻게 쓰냐? 레원 가사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고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라서 다 알려드릴 순 없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곡을 만드는 게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멜레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화 미친 텐션 로고송 만들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소개를 안 했네요. 혹시 레원이라고 아십니까? 레원의 저 레원이 아니고요. 레원의 아들, 레원 아들인데 레원의 아들 중에서도 두명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오 디카프리오라는 친구랑 한명 이제 오 다빈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그오 다빈이라는 사람이고요. 레오나드로 다빈씨 이렇게 풀네임은 그렇고요. 오 다빈이 맞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오늘 오 다빈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레원이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리 같은 거 켜놓고 문장 뱉은 다음에 잘못 들은 거다 적는다고 하는데. 레원이 가사를 어떻게 쓰냐? 레원 가사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영업 비밀이라서 다 알려드릴 순 없고 조금 알려드리면서 로고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시작만 하면 제가 되는데 이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오케이.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면은 시작을 해야겠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에 가면! 카멜레온! 이거 비트가 정해진 건가요? 비트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오. 비트가 좀 렉이 걸리는데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 렉이 아닌가? 좀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그제 스타일대로 그 제가 원래 렉 걸리는 랩을 자주 해서 그런지 비트도 렉이 걸리는. 이거 어떤 게 떠오르는지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시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학교종 느낌이다. 학교종에다가 랩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종소리 같다. 학교 종소리. 유니콘이 생각난다. 점심시간 같다. 내가 원하던 느낌이 아니었는데 학교랑 점심시간 그런 걸로 랩을 이게 약간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노래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로고송을 만들 때 이제 곡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먼저 틉니다. 작업실에 가서 보일러를 먼저 틀고 그다음에 잠깐 누워 있습니다. 한 1시간 동안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일단 곡을 만들려면은 그 정말 그 릴렉스한 상태가 돼야 곡을 만들고 싶어지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절대 게으른 게 아니라 약간 몸과 그 머리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지배당하는 게 있어서 얘를 아주 정말 말랑말랑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이제 곡을 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곡을 만드는 게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를 극복해내야 사람이 발전하는 동물 아닙니까?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더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근데 진짜 부끄러운데. 잠깐만 나가 있어 주세요, 다들. 여기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거든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무서워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이 모니터를 끄면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편안해지니까 이 모니터 잠깐만 꺼주십시오. 그럼 제가 사람들 보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만 저를 보고 있고 전 여러분들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잠깐 이거를 옆에 베이식 형이 있어도 가사를 못 쓰는데 이거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니터를 껐는데도 700명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음악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일단은 어떻게든 만들고 제가 또 은근히 완벽주의자여서 수정을 좀 몰래 해야겠어요. 일단은 대충 느낌만. 근데 이게 주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아, 상관없어요. 저는 이 곡 제목은 카멜레옹으로 하고 싶어요. 카멜레옹. 카멜레옹. 카멜레옹이 여러분들 뭡니까? 카멜레옹은 파충류입니까? 카멜레옹은 바로 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음악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를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카멜레옹을 어디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로고송이지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는 카멜레온, 내 이름은 오다빈. 이렇게 정말 로고송처럼 만들면 다음에 이게 사람들 기억에 남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을 어느 비유적인 표현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흔한 주제인 사랑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카멜레온을 사랑에 한번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면 카멜레온이 뭡니까? 색깔이 보호색. 그 나무로 가면 이제 초록색으로 몸이 싹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약간 흙 쪽으로 가면은 갈색으로 이렇게 싹 되기도 하니 난 너가 어떤 사람이건 난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를 품어줄 수 있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너라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한번 가사를 써보자면 아 부끄러우니까 등 돌아 뒤돌아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가사를 못 써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안 들리게 마이크도 막고 카멜레온.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제가 쓴 가사는 바로 이겁니다. 뜨든 카멜레온.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허물을 다 벗을 수 있어. 내 색깔도 바꿀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 곡 흐름 자체는 프리스타일 느낌으로 해놓고 제가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바로 해볼게요. 카멜레온.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 만들었는데 노래도. 처음 만든 노래조차도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불러야 되는 게 이게 생각은 하고 왔지만 실전, 인생은 실전이다를 배우는 아 그냥 느린 심장박동 이런 거 할 걸 그랬다. 비 한 방울이야 섞였지만 예 너를 위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 oh. 우린 미한 방울이 안 섞였지만 아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게 진짜 즉석에서 하는 게 계속 잃어버려요 멜로디를. 거의 된 것 같아요. 거의 됐는데 아 부끄러워. 다음에는 아니,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곡을 써봤는데 저 100%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진심을 담은 곡을 쓸 때 방에서 거의 24시간도 박혀서 쓰는데 이게 멜로디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로 감정선이 바뀌거든요. 제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진 어쨌든 이 사랑 얘기를 담아야 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곡이 저 나름대로 금방금방 하느라 거의 프리스타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럼 제대로 불러볼까요?
그래도 입에 좀 익은 것 같은데. 튠도 없어가지고. 우린 피 한 방울이 안 섞였지만 너를 위해 색깔을 바꿀 수 있어. 우린 피 한 방울이 안 섞였지만 됐다! 끝! 로고송! 하, 로고송 만들기가 아니라 이 고문시키기.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음악이라 창작이란 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보셨죠? 사람이 이 창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마 편집할 때 한 20초 만에 뚝딱 한 것처럼 나오게 해주실 거지만 몰입하면은 엄마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들리고 베이식 형이 똥 싸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진짜 원래는 제가 가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팁을,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사를 몇 개를 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천 개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아, 천 개 넘었지. 제가 솔직히 가사 쓰는 거에 희열을 엄청 느껴가지고 일단 중3 졸업할 때 노트 7권이었는데 800마디를 썼는데 그때는 음악 제대로 시작 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텐데 근데 그때 적은 건 약간 그 자부심, 나 가사 이만큼 썼다 그런 느낌으로 써서 사실 진심이 담겨있진 않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가사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정말 옛날에 아 재밌는 가사들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동료들은 못 버티고 코를 거네 들으렁 알람으로 생각하고 내 랩을 들으렴 여기서 이 가사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사에는 정말 솔직했습니다.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이 음악을 못 놓는 겁니다. 저는 베테랑으로 가고 있고요. 이건 바로 저의 날갯짓, 작은 날갯짓. 여러분들 이 미숙한 레온이 얼마나 성장해서 돌아올지 카멜레온